그리고 이제 첫날 밤이 이제 덥고 잘 게 없어. 이불도 안 해줘서 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떼굴떼굴 둥구고 팔팔 뛰었나 해봤더니요. 나 보낼 때 이불 뭐뭐 이렇게 해서 보내라고 돈을 줬대, 우리 엄마를. 시어머니가 돈을 줬대야. 근데 새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준겨. 아무것도 안 해준겨. 이게 막 펄펄 뛸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첫날 밤에 이제 잠을 자야 걷는데요. 요대기도 없고 이불도 없어. 그러니까 안 되겠는지 애들 아빠가 나가더니 요대기 하나하고 이불 하나를 어서 갖고 왔어요. 요대기를 폈는데요. 한라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어가지고 솜이 뭉쳐가지고 이게 깔 수가 없어. 베겨가지고 이불을 폈는데요. 이불은 솜이 더 뭉쳐가지고 막 백두산도 있고 그냥 덮을 수가 없어. 그나마 그냥 어떻게 그냥 이게 둘어넣는데 누구요? 애미다. 문 좀 열어봐라. 그럼 문을 따주니까는 어머니가 오셔서 비켜봐라. 그럼 저를 막 발로 차골래 이렇게 비키했더니 시어머니가 가운데 쏙 돌아서 주무시래. 그래서 우리 첫날 밤서부터 같이 잤어, 시어머니랑. 그리고는 우리 집 있는 이가 3일이 되니까 없어졌어. 3일이 되니까 없어졌어. 직업이 뭐라고요? 소공둥이. 나무집 모심살 었던겨. 그러니까 나무집에 식문 안 가지죠, 모슴이. 모심살이 하니께는 그 집 밭가를 내도 소공둥이 두드려야 되고, 논을 가를 내도 소공둥이 두드려야 되고, 직업은 맞기는 맞아. 내가 잘못 알아 들었지. 그리고는 12월 달쯤 되면은 쌀 6가마, 7가마 갖고 와. 1년 사는 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들 아빠가 없으면 시어머니가 내 방에 안 들어와. 그런데 이 양반만 집에 오면 어머니가 또 같이 자. 그러니까 우리 집 있는 애는 이제 나이가 먹었고, 이제 첫날 밤에 자는데 어머니가 피곤한 게 코를 드릉드릉 골고 주무셔. 그러면은 이니도 자야 할 거 아니오. 이 양반은 나이가 있으니까 이성을 알았던 거고, 나는 철부지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주무시니까는 내 옆댕으로 오려면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발밑으로 오든지 머리맡으로 오야할 거 아니오. 엎드려서 어머니를 건너오다가 어머니를 뚝 건드린 거요. 조용히 자라! 또 제자리 가서 자. 한번 들켰으면 됐잖아요. 또 어머니가 코 골고 주무시니께는 또 엎드려서 어머니 건너오다가 또 친 거요. 얘가 점잖게 자라니까 왜 그러냐! 그리고는 뱃돈 베개를 발밑에다 또 손까지 긋고 주무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 그러더니 나무를 해갖고도 이제,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오더니 내일은 나무하러 가. 어머니 있는 데서 내일은 나무하러 가. 큰 소리 치대.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새끼줄을 주고 이제 갈퀴하고 나다고 주면서 어머니 없을 때 잘 올라가면 마당바위가 있디야. 거기서 기다리랴 나를. 어머니가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서쪽으로 올라가고 이 양반은 동쪽으로 올라가고 마당바위에서 만났어. 오랜만에 이 양반이 지게를 받쳐놓더니 뽀뽀부터 시작을 하대. 그러더니 나무를 긁어놓을 테니까 나보고 날르랴. 알았다고. 막 긁어놓으면 날르고 날르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많어. 알았어. 그래도 이제 긁어놓은 거 이제 둘이 갖고 와가지고 묶어갖고 오려고 이제 새끼줄 이렇게 세 줄을 이렇게 놓으니까 가면서 봐. 그러더니 담배 한 달을 피더니 갈퀴를 갖고 산더미만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운데를 막 파헤치더니 나보고 들어오랴.
괴소리는 첫날 밤을 산에서 차렸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성자를 난 거죠. 우리 큰딸. 우리 성자가 이제 생겼어. 이게 시어머니가 이상하거든요. 요게 내가 날마다 밤마다 경찰 마냥 지켰는데 제가 배가 불러와. 그러니까 아들 보고 제 암만 해도 이상하다. 엄니 그러지 마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를 낳았어. 성자 낳고 성의를 낳고 향수기를 낳았어요. 오히려 딸을 셋을 쯔르륵 낳았어. 어머니가 씨분하면 밥 처먹고 밥값도 못한다고 딸 만났다고 욕을 어떻게 해야지 욕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향수기 낳고 죽으라고 엎어놨어요. 이놈의 지지배야 네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냐 이냐나 속으로 이제 이 벙어리 엄마가 그랬는데 그게 효녀요. 우리 향수가 얼마나 우리 성이하고 효녀인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좀 큰 아들까지 낳는데 애들 아빠가 마음이 변한 거요. 너 같은 벙어리하고 이제 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우라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다. 우라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다. 그리고는 이불 속에서 샤바샤바 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대요. 그러더니 막 가방에다 옷을 집어넣더니 막 가걸레나가 막 붙잡고 울었죠. 애들 어떡하라고 이렇게 가냐고 그랬더니 년아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또 가걸레 또 막 발한짝을 붙잡고 내가 가면 안 된다고 막 울었더니 발로 걷어 차서 막 얼굴이 막 멍들고 코피가 터지는 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렸어요. 막 죽이려고 드니까. 그리고는 이 양반은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아이들 네 명을 데리고 이 벙어리가 품팔이 하면서 안 한 일 없이 사남매를 미겨 살리고 살았어요. 안 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지금은 공장도 갈 수 있고 일할 거리가 하우스도 있고 많지만 옛날에는 일거리가 없었어요. 일거리가 정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성자 중학교를 보내려고 5학년 때 왔어요. 지 아빠가 어떤 아줌마나랑 아우 제가 착하게 생겼고 예쁘게 생겼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자를 식모로 보내려고 부잣집 아줌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고 있어서 얼른 숨으라고 도망가라고 저 아줌마가 너 데려다가 식모살이 시키려고 하니까 얼른 도망가라고 그래서 우리 성자를 도망을 시켰어요. 기다리다 안 오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5학년 때 자전거 하나를 사줘가지고 너는 이거를 배워야 중학교를 가니까 이제 배우라고 그렇게 했더니 자전거를 배우다 말고 엄마 왜냐니까는 자전거 배우다가 발판에 콕 쪘는데 엄마 전기가 찌르르르 와서 이 등가슴 젖가슴도 아프대요. 엄살한다고 안티프라민 쏙쏙 발라주고 말았어요. 안티프라민 쏙쏙 발라주고 말았는데 이제 중학교를 가려고 이제 책 교복도 맞춰놓고 했는데 엄마 나 학교 못 가. 엄마는 배우려도 돈이 없으면 못 배웠는데 왜 못 간다고 하냐고 그랬더니 엄마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가. 그래서 동네 있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요 타박상 악성 골수암이래요. 빨리 충대병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충대병원에 그 소견서를 써가지고 갔더니 볼것 없이 입원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더니 엉덩이까지 잘라내면 2개월 정도 산대요. 이 타박으로 인해서 악성 골수암이 됐대요. 동시에 폐암까지 됐답니다. 폐는 방사선으로 하고 이 엉덩이까지 발을 잘라내야 된대요. 그래서 수술 안 한다고. 어차피 죽는 거 안 한다고.
그리고는 병원에서 데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중환자실로 넣는데요. 중환자실로 안 넣는다고 우리에게 죽는 날까지 내가 데리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데 먼 데 있는 목사님, 사모님, 막 장로님, 뭐 선생님이라면서 아가씨도 오고 오면은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 성자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랍니다. 저 주일학생이랍니다. 언제부터 댕겨냐 그랬더니 엄마가 일할 때, 일요일 날 일할 때 애기 엎여주면 그때부터 애기를 업고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주일날 일하려고 밥 일찌감치 먹고 애기 엎여주고 12살, 12시 뒤면 오라고. 그러면은 어디든가 없어져요. 그러고서는 12시가 돼서 배고파서 저는 밥을 먹고 애기 전미길라고 애들 찾아도 없어. 아랫동 내려갔나? 그래도 없어. 윗동 내려갔나? 그래도 없어. 그랬는데 그때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12시가 1시쯤 되면 애들이 오면은 막 우리 성자를 때리면서 엄마는 젖이 불었고 애기는 얼마나 배고팠냐고 엄마 엄마 우리 친구네는 부자라서 엄마 밥 먹고 왔어. 애기 좀 먹여봐. 안 먹지. 그래서 정말 애기 좀 먹이면 안 먹어요. 애기가 젖을.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답니다. 걸어서 1시간 10분 그 뒤는 그 거리를 그 아이가 우리 성자가 지동생을 데리고 하나는 업고 붙들고 그리고는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안 넣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 좀 찾아봐. 아빠 좀 찾아봐. 찾을 길이 없다고.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 전화가 있어. 없잖아요. 없을 때니까. 그랬는데 이 아이가 엄마 나 손이 있어. 손이 있대요.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번만 데려다 좀. 목소리도 안 나와요. 우리 교회 한 번만 데려다 달래요. 그냥 있으라고. 그냥 있으라고. 엄마 내 손이야. 지 손이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다쳤다고 했을 때 얼른 병원에를 데리고 갈걸. 그때는 돈도 없었고 이를 하여 먹고 살고 그게 얼마나 미안한지 알았다고. 우리 둘째 보고 낸드가 부르라고. 이장님네 집에 동네마다 한 대씩 있을 때요. 이장님네 거기 가서 우리 아기가 렌드카를 불러가지고 이제 구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엄마 저 앞자리가 내 자리, 앞에서 두 번째 자리가 내 자리, 그래 앉혀놓고 안 넘어지게 수건으로 끈냉이로 의자에다 묶어놓고 전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갔지요. 왜? 불교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가 스님이라 불교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참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입을 이렇게 또 보니까는 또 그래. 세 번째 보니까 엄마를 찾더라고요. 엄마 여기 있다고 그러면 가자고. 엄마 여기 좀 앉아봐. 엄마는 불교고 너는 이 반대라고. 엄마 할머니가 가까워. 내가 가까워. 그럼 가까운 사람 말 듣는 거야. 죽게 생겼어요.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거요. 엄마 여기 앉아봐. 앉았어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
와서 막 기다릴게. 엄마, 천국에서 만나자고. 가만히 있었더니 엄마, 이제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자고. 집에 데리고 갈 마음으로. 엄마, 약속해. 손가락 걸어. 손가락을 거는데요, 손가락 걸으려고 다 툭 떨어뜨리고, 손가락 걸으려고 다 툭 떨어뜨려서 내가 가서 손가락을 걸어줬어. 이래도 엄마, 약속해. 천국에서 만나. 엄마, 내가 기도할게. 예수님, 우리 엄마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천국에 꼭 오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들릴똥 말똥한 그 소리, 들릴똥 말똥한 그 소리. 얼굴을 봤더니요, 이슬 같은 땀이요, 뽀얗게 덮었어요. 그러더니 엄마, 천국은 아무나 못 와.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이 엄마 마음에 믿어줘야 올 수 있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눕혀놓고 물 좀 딥혀서 입술 좀 발라주려고 했더니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더라고요. 얼른 방위를 뛰어 들어갔더니 눈동자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가, 아가, 눈 좀 떠봐. 아가, 아가, 눈 좀 떠. 하늘나라 천국 마지막 소리. 아가, 눈 좀 떠봐. 애를, 죽은 애를 붙잡고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갖다 파먹고 오나, 이걸 내가 어떻게 어디다 파먹고 오나 막 울었어. 그거 살다 가는 거 굶기기도 했고 먹을 게 없어서 굶기기도 했고 얼마나 고생시켰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 생각하니까 교회가 생각나서 한번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보라고 성의보고 그랬더니 목사님 언니 천국 갔어요. 그렇게 했대요. 한숨에 달려오셨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사모님하고 한숨에 달려오셔서 맥도 짚어보시고 안 믿어지는지 귀를 우리 아이 심장에다 대시고 죽은 걸 확인하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불러서 광목을 떠다가 옷을 입히고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저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주님 죽음은 죽으리오다. 저는 이제 새로운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에 서원한 그 기도와 함께 저는 우리 원로가 되신 목사님, 내가 최선을 다했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그냥 섬겨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찾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두들깁시다. 신앙은 노력입니다. 신앙은 노동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편하게 복받고 편하게 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한 만큼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기도도 심고 전도도 심고 은혜도 심고 우리는 물질도 심고, 우리 지금 그 새끼가 이제 장로는 됐는데 우리는 남편 그놈이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지랄을
했는지 그래도 장로님 되니까 사람이 좀 되대. 어느 날은 여보 왜요? 그랬더니 차만 갖고 와. 이제 우리 집에서 가져갈 건 문짝밖에 없어. 문짝도 다 빼줄 테니까 교회로 다 실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는 이 벙어리인데도요 앞에 사람 만지면 그냥 나서 병이. 그러다가 새벽 예배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애들 아빠가 발로 툭툭 쳐요. 외치냐니까는 너 새벽마다 지랄하고 댕기더니 입이 돌아갔다는 거요. 정말 내가 봐도 입이 땡겨서 거울 보니까 확 돌아갔더라고요. 야, 네가 주물르면 사람도 낫는다며 주물러봐. 그래서 반대로 막 돌리면서 아버지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오. 그래도 안 돼. 이렇게 된 게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걸 내봐. 기도하다 보니까 벤치를 주는 거예요. 확 물어서 돌리라고. 그래 막 또 기도를. 야, 그럼 이걸 내봐. 봤더니 또 도라이바를 주는 거예요. 입 돌리라고. 그때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 새끼 앞에서 본때를 보여 주시옵소서. 근데 본때가 안 나오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얼른 자전거 타. 이거는 침으로 얼른 돌려야 돼.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서 조마지간에 자전거 펑크가 퐁 하고 나는 거예요. 재수 더럽게 둡네 방에 가 있어.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침을 살지어다 그러시는 침을 살지어다. 그래서 벌써부터 침을 사라는 마음이 막 와닿는데 마귀야 네가 뭔데 나한테 침을 사라느냐. 예수 이름을 면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했거든요. 침을 살지어다 하는데 주의 음성이요. 교회로 막 뛰어서 왜요? 왜요? 입이 왜 그래요? 새벽 예배까지 잠깐 잤는데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침을 사르겠다고. 뭐요? 뭐하라고? 저거 봐요, 저거 봐. 하나님이 침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침이요? 침? 심란 하시니까 앞뒤로 댕기면서 쥐요 치며 쥐요 치며 사모님이 한번 그럼 가서 사보자. 그래서 꿈에 본 침을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교회 가서 기도해보라고 침 사왔다고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아버지 하나님 침 샀는데 순종했는데 입이 아직도 이렇다고 그랬더니 거울을 봐라 침자리가 보이리라. 그래서 수요일날인데 거울을 딱 보니까 막 침자리 도그나 황금자리로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이거 보이냐니까 안 보인대요. 근데 하나님 이게 침자리라고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럼 놔보래요. 침 났더니 정상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침을 놓고 침값을 받지 마라. 거저 받는 자 거저 사용해라. 안 믿는 자 침을 놔 예수를 믿게 하고 믿는 자 침을 놔 건강하여 주의를 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 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을 이제 39년 차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찾읍시다. 은혜도 찾고 전도할 집도 찾고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찾아가지고 우리 승리합시다. 그리고는 두들겨서 주님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